굉장히 자유롭고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네, 안녕하세요. 시메스 에너지 본부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3D 비전 검사의 장비 셋업, 유지 보수, 고객 교육 등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단순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재미를 느끼고 이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는 직무와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고객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어려움도 많지만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성주권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찾아보다가 시메스라는 곳을 우연히 알게 돼서 지원하게 됐고, 또림 이사님과의 면접을 통해서 경력으로 인정받아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급성장하는 AI 로봇과 3D 비전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국내외 유수의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시메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시메스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문적인 인재들이 모여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기업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업무 방식이 자유롭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기술 연구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서 일하는 게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에너지 본부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는 주로 3D 비전 검사기 현장 셋업 및 유지 보수, 고객 교육 등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청하는 사양에 맞추어 샘플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내 관련 분야의 여러 엔지니어분들과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고 고객사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내 다른 엔지니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보통 고객과 밀접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출장이 잦고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고객사로 출퇴근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될수 있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산업 트렌드와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는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AI, 머신 비전, 전기 전자 또는 소프트웨어 같은 공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조, 기능,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이를 기반으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또한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문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여 전달하고 고객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이고 대인관계가 좋으신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쪽을 요즘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쪽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업무 경력이 있으신 분이면 적응하는 데 조금 더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와서도 어떤 시너지나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맡아서 해볼 수도 있고 회사에서 지원도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다만 아무래도 자율성이 높다 보니까 책임감은 강한 친구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업무 특성상 출장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 모이기가 힘들어서 회식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테라스에서 고기 파티를 한다거나 고깃집이나 술집 같은 데서 간단하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면접 때는 진짜 굉장히
보였거든요. 제가 그 당시 지원자 입장에서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고요. 막상 일을 해보시니까 좀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업무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지원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이 참 네, 잘 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3D 분야에서 저희는 검증 같은 것도 고객사에게 다 해주고 있는 편이고 3D로 다른 회사들이 하기 힘든 부분을 어떻게든 그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제공하는 면이 고객사 측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